前回の続きからね。今回は私よたち。今回は幻想大戦。幸せなテディね。無視しないで。速度が固定で10。早速すごいわね。懐かしい矢の日の法要のコストが1減る。よくわからないわ。おそらくはすごい威力の攻撃ページだとは思うけれど。でももうこの時点で結構攻撃力高いわよ。まあ、なんとかなるんじゃない？別になんともならなかったわね。なんかすごいでっかいハート出てきたんですけど。別に何も変わってないわね。幻想体ページは、まあどっちでもいいわね。あ、あ、これね、あの日の法要って。確定で30。絶対に防げるわけないわ、アヒン。負けてんじゃねえか。デッキ組み直してきたわよ。なるべくあのページを使われる前にダメージ稼いでおきたいわね。いや、しょぼすぎでしょ。出目から何から全部ひどかったわね。遊んでる場合じゃないっつーに。まあ、そこそこね。そろそろ来そうだけれど。あ、まだ大丈夫ね。大丈夫にしては火力高すぎるけどな。あ、待って、間違えちゃった。おい、何やってんだ本当に。あ、もうダメねこれ。なんでやねん。前も見たわねこれ。はいはい、戦利品戦利品。이번에도전달해줄책이산더미야말쿠트전에제가이야기했죠이번이세번째삶이라고아그렇지예전에너에대해서생각을해본다고했었지최근에엔젤라에게서도들었는데혹시로보토미코퍼레이션과관련이좀있는거야조금정도가아니에요전로보토미사의지휘부서를맡은 AI 였어요 AI? 인공지능잠깐잠깐너도인공지능이라고엔젤라와같이제가잘못말했어요인공지능이아니라생전에뇌를복원해서다시삶을부여받은사람이겠네요순간인공지능윤리개정안을이렇게많이어겼나싶어서가슴이철렁했다그러면머리에서당장내일쳐들어와도이상하지않거든머리라면도시를관리하는기관을말씀하시는건가요그래그머리평소에뭘하나싶긴해도일을할땐철저하고아주빠르다고들었거든천연덕스러우시네요전나름진지한이야기라고생각했는데아미안워낙이런저런일을겪다보니머릿속에우선순위가좀바뀌어서그렇다고말쿠트네말을무시하거나그런건아니야기분나빴으면사과할게 롤랑도참특이한성격이네요이렇게생각하게된것도나름생존전략이었어서말이지그건그렇고로보토미사의지휘부서를맡고있었다고맞아요제가이래봬도역사를담당하고있잖아요그래서제역사부터다시더듬었어요아주천천히들어주실래요너무길고복잡한건좀사양인데이런분위기에선당연히들어줘야하는거아닌가요그걸알면서왜물어그냥말해어차피내가들을걸알고있네 그렇네요전결함이있는채로보토미에서지휘부서를담당하라는일을받았어요깨어나자마자무작정일을부여받은거예요지금까지의자신이누군지도모르는데과거에매듭짓지못한아픔과후회가가슴이미어터질정도로가득차있었죠그렇게로보토미사에서전망가진것처럼반인륜적인일을해왔어요하지만제가해야할일이었으니의문을품지않았어요소명인것처럼느꼈거든요막연하게내노력이부족해서일이꼬인다고생각했어요그리고삐뚤어진노력으로다른사람을사지로몰았어요
남에게 투정 부리듯 강요만 하면서. 상당히 골치 아팠겠구만. 영문도 모르고 일을 하라고 했으니. 로보토미에서 일하다 보니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기라도 한 거야?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자연이 떠올랐어요. 지금이 세 번째 삶이라면 로보토미에서의 삶은 두 번째 삶이에요. 그리고 로보토미에서 일하던 중 제 안의 감정이 폭발하며 첫 번째 삶이 떠올랐죠.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후회. 왜 제가 노력에만 집착하는지 알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이었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나는 쓸모 있다고. 전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제 안에 응어리를 쏟고 나서야 제 안에 매듭이 풀린 거예요. 두 번째 삶에서 첫 번째 삶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고 그게 굉장히 후회됐었는데 어쩌다 부활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응어리가 풀리게 됐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러네요. 잠깐, 다 그럴 수 있다고 쳐. 도시는 도시니까. 근데 누가 널 되살린 거야? 그냥 단순히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못 다푼 한을 쏟을 수 있도록.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말코트. 아이,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 듣고 있던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은 자신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지. 넌 나한테 이용당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자기 만족을 위해 너희들이 이용당한 거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엔젤라! 이만 잠들어줘야 할 것 같아. 왜 그런 표정이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휴식일 텐데. 그렇게 둘 순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노력이라? 웃기네. 너희가 해온 것도 노력이라 할 수 있을까? 네가 우리의 빛을 가져가는 걸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빛이라고? 우리는 널 따르는 게 아니야. 그래, 넌 잘난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이겠지. 의미가 사라지도록 두지 않겠어. 역시 내 편은 하나도 없네. 그리 쓸쓸히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서줄 테니. 젠젤, 비나, 넌 끝까지. 이것도 그자가 초래한 결과겠지. 난 그자가 불러온 모든 것을 긍정할 뿐이란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몸이었다면 고마워서 눈물 한 방울 떨궜을 거야. 네가 하려는 것을 행하려구나. 엔젤라, 욕망의 눈이 마른 기계야. 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선택해. 언제까지 로보토미에 얽매여 있으려고? 넌 네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관심 같은 건 없나 봐? 내 삶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야. 바보 같기 짝이 없어. 또 한 번 폭풍이 휩쓸고 갔군. 제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 모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바쳤어요. 그리고 전 아직도 변함없고요. 우리들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온 거라고요. 롤랑도 우리가 바보 같나요? 나야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니 인류의 구원이니 뭐니 해도 잘 모르겠다. 말코트, 네가 진심으로 그걸 원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당연히 진심이죠. 전 놔주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 보이네. 숨 좀 돌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다음엔 괜히 존댓말 쓰지 말고 편하게 말해도 돼. 나가 끝나리 소다 게도
ストーリーの1話いっちゃいましょうか。それじゃあレッツゴー。그렇습니다부장님산과줄리아는귀환하지못했습니다추가지원을요청합니다이사도라자네가생각하기에는도서관의목적은무엇으로보이나지금까지의정보에따라말씀드리자면지식의축적입니다지식의축적이라도서관은거래를제시할뿐입니다외부에영향을끼치지도않으며오직들어간자들만을대상으로보상과벌을집행합니다승자는원하는책을얻고패배한자는도서관이원하는책이되는것뿐인뒤틀림현상과의관계성은뒤틀림과는모르겠습니다하지만어렴풋이느껴지는감으로는반드시관련이있다는것입니다이유는도서관의초대장책그리고그곳의사서라불리는존재들도서관이지니고있는모든요소가뒤틀림과유사하다고봅니다그어떤방법으로도성분구성요소관측이불가능하다는공통점도있습니다관측이되지않기때문에비교분석이안되지만오히려관측이안된다는공통점이있습니다자네답지않게막무가내군우리육과에서는도서관에목숨을걸지않을거야무턱대고뛰어들기에는너무나많은불확실성이있기때문이네치바이에는하루에도수백건의의뢰가들어와육과도그에따라배정되는일들이있지그것들을무시하고도서관에만매달리기에는자네의주장은빈약하다는것알고있지알고있습니다알고있음에도도서관조사인력보강을추가요청하고있지그렇다면자네는뒤틀림과의불확실한접점을빌미로복수를행하거나동료들의책이라는것을회수하고싶은것뿐아닌가지금순간에도사육제같은조직은버젓이대낮에사람들의내장을씹어먹고브레멘음악대는사람들을뜯어내서예술품으로만들어산채로길가에전시하고있어게다가이것보다더한미친놈들이도시에흐르고있지우리는그런도시의어둠으로부터의뢰자를지켜줘야하는것이고알고있습니다치바이의경고가뭐지당신의방패입니다우리는의뢰자의방패가되어줘야하는거야방패를스스로내리지는말라고나가보게예이사도라예서랍속에있는이초대장은자네가갖다둔건가아니요아직새로운초대장은없습니다도서관의위험도는현재어떻지아직은도시전설이지만새로운보고가갱신될때마다위험도가소폭상승하고있습니다그런건가뒤틀림의책이라이런식으로앞물고는베기지못할미끼를던져놓고배를불려갔던거군덕분에일이수월해졌어뒤틀림에대한책은지금까지누구에게도못구했었잖아지금상황에서필요한것을제공해줬을뿐이야나는누구보다상황을파악하고대처하는것에우수하니까그말대로입니다치바이를어떻게해야할지막막했었는데완벽한타이밍이었습니다더구나책을바로만들어낼수있으셨다니그냥전부왕창만들어두면되지않습니까내가알고있는것에대해서만책을펴낼수있어다시펴내려면시간이필요하고그런거군종종부탁해도되는거야내일을도와주는것이니협력은해줄게너무귀찮게는굴지마네제가엔젤라님의일을도와드리는것뿐인데엔젤라님께서신경쓰이기해서는안되십죠잘풀릴것같아치바이의부장정도면다음단계로는충분해정보의가치가차원이다를거야현장도오랜만이군자네도그렇지않은가네그렇습니다이번건이무사히처리된다면육과를벗어날수있다네더이상수준떨어지는조직들과뒤엉키지않고깔끔하게뒤틀림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어서좋고나도자네도언제까지그육과에서썩을수만은없잖아예동료의복수도이루고
뒤틀림에 대한 실마리도 없고 더불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지 않은가. 이상하리만큼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요. 환영합니다, 손님. 전 이곳에... 자네가 엔젤라군.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맞지? 네, 그 말대로입니다. 보고로 듣긴 했지만 자네는 정말 인간이 아닌 기계인가? 이런 이런 대답을 안 해도 냄새가 난다고. 기계는 기계답게 행동했어야지. 이렇게나 일을 버려두다니. 도시 안에서 인간이 아닌 것들이 이 정도로 말썽을 피우면 골치가 더 아파진다고. 월터 과장님, 괜히 자극해서는 더 위험할 것이라.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자, 스토리 戦 やっていくわよ. 今回の ステージは 2つ目. 例によって雑魚戦から 本命戦って感じね. じゃ, こんなとこで 止まってられないわね. どんどん行きましょう. 混乱させれたわね。やっぱコストが低いと弱いわね。まあそれは仕方ないわよ。 ステージが 進んでいけば わからないけれど。 相変わらずちょっと残るわね。最低限の攻撃よりも多少オーバーなくらいがちょうどいいんじゃない？ うん。 確かにそうよね。 確実に倒せるチャンスを生かせてないってことだし。 あ、 幻想体定義は適当で。 1人荒れたけど、明らかに手こずってるわね。 絶対にもう少しスムーズにできたわよね、これ。 まだ適切なページ選択ができていないわね。 慣れていくしかないわ。 体力位置のやつとどめさせなかったし。片方混乱してるからうまくやればここで終わらせられるわよ。いや、何回防がれてるのよ。いい加減イライラしてきたわ。アンジェラみたいになってるわよ。 一人速攻で落とされたわね。幻想体定義は新しい持ち替えましょうか。防御力上げるけど食らったら悲惨な目には打ってページね。3から持って割と減るんならないわね。またちょっと残ったんだけど、低コストの処方さが目立つわね。 しかも相手結構強いの使ってきてるし、ローランの体力により余裕ある。から敵に対したら負けるわよ。よし、一人混乱しそうね。コーデネの回避台数を防御台数で消してるけど、多分この方法は悪手な気がするわ。 ローランのコストが足りなくてページ消費できなかったわ。さっさと高コストぶちかましたりなさいよ。
うん、この調子ならいけそうね。混乱してるやつさっさと倒しちゃいましょ。そうしたいけど光がなさすぎるわ。コスト管理はしっかりしろとあれほど。危な、ぴったりじゃない。100残っちゃったわね。20分超えちゃったし、もう。おしまい。기계답다는건뭐야에휴그주제인가전에도질리도록들어왔거든말했듯이감정과지성을지닌기계는더이상만들어질수없어설사만들어졌다해도윤리적인함의는머리에의해진작에끝났지감정을지닌기계는인간과다를것이무엇인가이질문에대한답이내려졌단거야감정과지성을지녔다해도인간과다를바없다해도기계로태어난것은기계다기계는언제나인간아래에있어야한다그러므로가치판단을혼란시키는지성을가진기계는앞으로제조하는것이금지된다또한지성을가진기계는누구의소유물이라하더라도즉각폐기처분해도된다즉기계는기계고인간은인간이다기계는인간을위해존재한다라는거지도시의사람들은그렇게생각하기로결정했어고철덩이에인간뇌를처박은것은어쨌든그건인간이야지각에따라선오염됐다고찬대받기도하지만뇌자체를인공적으로만든건아니잖아아무튼무슨말인지알겠지누군가의뇌의구조를전자적으로복사해서만들어낸것은그건기계야인간으로서태어난것이아니니까내가봐도왜이런기준으로정했는지이해가안가지만말이야태생이인간이란것이제일중요해보여그게인간이라는정을지켜내기위한것같기도하고불공평하네공평한게어디있겠어그래다들저마다의불공평함을떠안은채살아가는거겠지 이제야좀도시사람같네また幻想大会まだまだいっぱい出てきそうね